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레퍼런스예요.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삼아 이미 자바스크립트 게스탈티드 파트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에서 각각의 아이콘들이 하는 역할들 볼 텐데 첫 번째 스텝업을 아이콘입니다. 스텝업을 아이콘은 어떤 건가요? 콘솔에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일단 닫아 놓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이 스텝 오버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건 스텝 인투, 그 옆에는 스텝 아웃 오브, 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복습 삼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복습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펑션 업데이트 헤더라고 하는 펑션 있고 getName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이것이 A에다가 break 뭐라고 해야 되나요? break를 걸어둔 거예요. 걸어뒀는데 여기서 그 상태에서 D와 B와 C 이 각각의 경우 이 지금 코드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D B를 붙여놓고 C를 붙여놨죠. 그죠? Step Over 버튼을 눌렀을 때 이 A에서 Step Over 버튼을 클릭하면 이 D, B, C 중에서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이 키즈예요. 간단한 키즈.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뭐 알겠죠. 원클릭에다가 방금 그 코드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서 한번 실제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헤더 펑션 헤더 호출하면은 이걸 여기서 호출할 거예요. 여기서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업데이트 헤더 속에서 getName 그죠? getName을 익스플로잖아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다는 거죠. 일단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딱 걸리겠죠. 걸린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아이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런데 우리가 브레이크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자, 브레이크 잡혔습니다. 브레이크 잡히자마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이콘이 활성화되었죠.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때 스텝 오버를 했을 때 콜 스택을 열어놓을까요? 콜 스택 지금 업데이트 헤더 여기서 딱 걸려있죠. 그죠? 온 클릭에 업데이트 헤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와 이걸 눌렀을 때, 이걸 눌렀을 때, 이걸 눌렀을 때 이 네 개 각각의 경우에 어디로 이게 연결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니까 복습이에요. 복습이고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버튼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AppleS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App is not defined 돼 있잖아요. 그죠? App reference erro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rror가 날아올 거예요. 일단 error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을 Jupyter error가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이걸 눌렀습니다. 이걸 눌렀을 때 콜 스택이 바뀌는 것하고 그리고 요 브레이크 포인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그걸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되었나요? 예상대로 되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네임에 뭐가 있네요. 업데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없죠?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 네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떠 있습니다.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냥 지우면 안 되죠. 뭔가 또 다른 걸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십시오. 업데이트 네임이라는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고 이번에는 첫 번째가 아니라 스텝 인투입니다. 스텝 인투를 했을 때 어디로 연결될까요? 볼까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상대로 왔나요? 다시 리줌 해서 또 다시 한번 더 글. 이번에 세 번째 글 해볼까요? Step out of current function 요걸 클릭하면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요? 22번 라인에서 클릭하니까 헐 콜 스택 포즈드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여기 L에서 걸려버렸어요.
애를 안 뜨게 해볼까요? 애를 안 뜨게 하죠. 그냥 큰솔 로그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애들 안 뜨겠죠. 저장을 하고 console log name 됐어. 이제 에러가 뜰 일은 없는데 에러가 떠 있네요. update name 다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고 실행하고 붙여넣고 저장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22번 라인에서 22번 라인 여기죠.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add a number 해서 22번에 딱 걸렸죠. 다음에 요거 step out of current function 세 번째 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update 라벨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tep into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좀 숫자를 바꿔가면서 합시다. 5로 두고 이번에는 여기서 마지막 스텝을 클릭할게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죠? variable name equals Jupiter로 나왔어요. 그렇죠? 요것하고 이전에 봤던 거 스텝 인투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거의 같아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었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안 하셨으면 그거 공부하고 오십시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 보셨으면 생각해보시면 5분이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스텝 오버, 스텝 인투 등등 아이콘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 둘 세 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설명들인데 제가 다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